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를 군사적 목적 없이 미사일로 공격한 것과 관련해 강력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30%가 3개월 이상 증상을 겪는 롱 코비드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 환자의 25%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번 겨울에 더 위험한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소셜미디어 SNS 인스타그램에서 반유대 발언을 해 계정이 24시간 동안 정지됐습니다. 이에 앞서 웨스트는 지난 3일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백인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적힌 검정 티셔츠를 입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10월 10일 한인 밀집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살이 되셨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26살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경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80세 할머니가 산책하던 도중 두 마리 개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길거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할머니는 스펠링이 순한시로 한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할머니를 죽인 개들은 몸무게가 40에서 45kg 되는 대형견인 사냥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토요일 그리피스 팍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남성을 자동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던 여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에 받친 남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종 바이러스가 LA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변종은 기존 백신이나 감염됐던 사람들의 면역체계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변경해 기념하는 가운데 오늘 LA 다운타운 그랜드팍에서는 원주민의 날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또한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내 벌써 12곳 이상의 공항들이 해커들로 인해 해킹당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중 미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라가디아 공항이 오늘 해킹을 당했고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공항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5분경 뉴욕 브롱스 버스 안에서 한 55세 남성이 젊은 남녀와 말다툼 중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도주한 가운데 뉴욕 버스 안에서 칼부림 등 살인사건이 지난 10일 안에 벌써 세 번째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여덟 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한국 뮤지컬 광주가 오는 20일 뉴욕 브로드웨이 787 세븐스 극장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광주 뉴욕 쇼케이스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스태프와 배우가 참여해 더욱 주목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은행과 금융위기 연구에 이바지한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과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 필립 디비그 워싱턴대 교수 등 미국인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텍사스주 휴스턴을 찾았습니다. 현지 한인들을 만난 한 총리는 65세 이상 제외 동포에 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인 골퍼 김주영이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의 TPC 서머린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주영은 PGA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